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 로드뷰입니다. 오늘은 역삼역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저기 이제 강남 세브란스병원에 있는 곳까지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모자에 클립을 씌워서 카메라에 담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인데요. 이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건대 8월 달쯤에 서울대에 이제 촬영을 갔을 때그 즈음에서 이제 목에 결림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정도 통원 치료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틈만 나면 이제 이 모자에 클립을 해서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요. 이제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미국 촬영할 때도 이걸로 계속 했었구나. 이제 셀카봉으로 들어 올려서 촬영하기보다는 이렇게 모자에 클립을 씌워서 촬영하는 게 훨씬 편했기 때문에, 편하고 한편하고 금방금방 찰부착이 가능했기 때문에 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목에 결림 증상이 생겼었죠. 그래서 한동안 최대한 이걸 끼지 않고 이제 셀카봉이라든지 다른 대체제를 찾아서 열심히 촬영을 했었죠.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제 이것도 가끔 한 번씩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랜만에 클립으로 씌워서 촬영하는 거니까 조금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 근데 확실히 예전에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이게 제가 원래 디폴트로 설정해 놓은 촬영 그 기법이기 때문에 훨씬 편한 느낌이 있어요. 네, 이제 각설하고. 네, 여기는 지금 역삼동인데요. 역삼역 그 르네상스 호텔, 지금은 리모델링 중인데,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에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앞에 보이는 자이 아파트는 예전에 이제 개나리 아파트였었죠. 네, 그래서 개나리 아파트가 제가 어릴 때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왔을 때 자주 놀러 가진 않았지만, 이제 친구들이, 개나리 아파트 사는 친구들이 여럿 있었어요. 네, 그런 그 친구들이 이제 다 재건축한답시고 이제 잠깐 이사를 갔다가 다시 저런 아파트로 다시 입주를 했겠죠. 지금은 뭐 연락이 안 되지만요. 역삼역 테헤란로 쪽에 이제 회사가 많다 보니까 이제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약간 술집도 있고 음식점도 좀 많은 동네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결국에는 주거단지인 건 변함이 없죠. 여기도 이제 재건축단지가 이제 바뀐 거 외에는 기존에 있던 건물들은 크게 변한 건 없긴 합니다. 여기 원래 이제 줄기세포 클리닉 건물에 원래 도미노 피자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없어졌네요. 네, 사실 원래 오늘 촬영하는 날짜는 월요일인데요. 원래 월요일은 저희 촬영 날짜가 아니에요. 원래는 어제였어야 했는데, 어제 이제 촬영하러 나왔는데 저녁에 갑자기 대뜸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촬영을 시작도 못해보고 바로 접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오늘 일정이 있어서 좀 바쁘지만 짬을 내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공식 촬영 요일은 이제 화요일, 금요일이 반 고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이번 주 금요일도 일정이 잡혀 있어서 아마 촬영이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내일 화요일이 이제 제 업로드 일이죠. 화, 목, 일. 네, 그걸 뭐 제가 따로 공지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제 채널을 조금 보셨던 분이라면 대충 무슨 요일에 올라가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좀 큰 곳으로 가서 360 카메라도 좀 만져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은 이제 사거리인데요. 네, 저번에 제가 서울교대 촬영을 할 때 350번 버스를 타고 여기서 이제 여기를 거쳐서 이동을 했었죠. 이제 여기는 이 근처에서는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여기 동영아트 센터인데요. 원래 이름은 개몽 아트홀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정말 놀이터처럼 드나들던 그런 문화 공간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쪽은 잘 안 오게 되네요. 이제 이때 당시에는 막 극장 있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고요. 이제 여기 개나리 아파트, 진달래 아파트 단지였었습니다. 이제 2000년대 초반 중반으로 시작해서 다 재건축에 들어갔고 지금은 다 완공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푸르지오, 자이 뭐 이런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왔죠. 레미안도 들어왔고. 네, 이제 동영아트센터를 지나갑니다. 어릴 때 이후로 정말 이 앞을 지나가 보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어릴 때는 사실 뭐 별로 생각이 없었지만 여기 동영 아트센터 앞에 삼성 패션 아울렛이 있어요. 뭐 아울렛이라고 해봤자 뭐 서울 도심에 있는 아울렛은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 근처 사시는 분 중에 급하게 정장 맞춰야 된다 싶을 때는 여기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여기에 이제 미끄럼틀이 크게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운영을 안 하네요. 그냥 한번 둘러봤습니다. 원래는 되게 컸거든요. 네, 더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제가 가려던 곳은 그 강남 세브란스병원 사거리 앞까지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골목으로 들어가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네, 다시 나왔습니다. 네, 이쪽도 사실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된 것 외에는 건물들이 뭐 많이 바뀌고 그러진 않았어요.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여기도 제가 그동안 이제 2m 셀카봉이라든지 1m 셀카봉도 썼고 또 이거는 원래 디폴트로 쓰고 있었고 심지어는 이제 허리거치 때도 써서 촬영을 해봤는데요. 각자의 장단점이 명확한 것 같아요. 이제 그나마 이제 중간 기준점이 1m 셀카봉이라고 치면은 이거는 이 모자 클립은 다 좋은데 목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게 치명적인 단점이고 2m 셀카봉은 확실히 뷰가 이제 높게 형성이 돼서 시야각이 확보가 되는데 이제 좀 상대적으로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가 좀 힘들고 또 뭐였죠? 허리거치 때는 이제 제가 이제 손이 좀 자유로워지는데 이게 흔들리면서 이제 허리거치대에 있는 셀카봉이 높이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네, 허리거치대에 있는 셀카봉이 좀 덜, 이제 헐겁지 않고, 이제 계속 고정이 됐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제 걷다 보니까는 반동이 생겨서 헐거워지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모자 클립은 이제 제 머리 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나가시는 행인분들의 그 얼굴 자체가 통으로 덤기기 때문에 제가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는 게 약간의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의 애로사항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새 차야 비닐도 안 낀 거야 보니까. 네, 이제는 역삼동을 지나가서 도곡동에 온 것 같고요, 지금은. 도곡동도 사실 뭐, 이제 언론에서는 엄청 비싼 동네다, 막 그렇긴 하는데, 사실 아파트만 놓고 보면 사실 비싼 건 맞아요. 맞는데, 뭐였지? 네, 이 부대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뭐 도곡동이랍시고 막 더 비싸게 받고 그런 건 없는 듯한 느낌이에요. 타워팰리스 한정에서는 좀 비싼 건 있는데, 뭐, 타워팰리스 쪽을 굳이 찾아가서 거기서 먹고 그러진 않잖아요. 뭐, 식사하는 거 빼고. 타워팰리스 주민들이나 이제 그쪽 내에 있는 부대시설을 이용하지. 그 외에 이제 도곡동은 크게 뭐 다를 게 없어요. 일반 서울시에 있는 뭐 부대시설이나. 그래서 그냥 집값만 좀 비쌀 뿐이지. 그 외에 것들은 거의 다 비슷하다. 그리고 여기도 독동도 역시나 대치동과 비슷하게 계획도시이다 보니까 자연 공원이 없어요. 그렇고, 네, 이쪽 구간은 이제 제가 420번 버스를 타고 강남역까지 갔었죠. 근데 버스를 타서 보여주는 뷰도 좋긴 한데 이제 좀 빨리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걸어다니면서 보여드리는 뷰도 확실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저 앞에 강남세브란스병원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한번 입원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네, 그때와 지금과 해서 시설이 크게 바뀌진 않았다고 합니다. 네, 뭐 그때 이후로 가본 적은 없지만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잠깐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서 역삼중학교 쪽 보이는 한티역까지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다음 편에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